이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평구청을 폐쇄하고 공무원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교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서 등교 수업의 안정성을 물었습니다. 94.9%가 안전한 등교 계획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걱정이 큽니다. 법정 보호종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김포시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워터웨이 플러스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부평구의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부평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관공서를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먼저 부평구 공무원들의 검체 검사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방역당국이 지난 2일 부평구 본청과 북계삼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평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인원만도 1,333명에 달했습니다. 2일 부평구 본청과 그 북계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 한 명씩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네. 다행히 3일 검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 받은 공무원 전원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 직원의 확진 판정으로 부평구청과 북계삼동 행정복지센터가 폐쇄, 지난 2일 폐쇄 조치에 들어갔었죠. 네. 이번 음성 판정을 바탕으로 해서 부평구청과 북계삼동 행정복지센터는 4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공무원의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음성으로 나왔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청사를 방문했던 시민들도 검사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부평구청의 경우 확진자가 6층 근무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청을 찾는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 직군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때문에 부평구청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그 따로 검체 검사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신 북계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네, 부평 세울공원입니다. 예,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북계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북계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시민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인데요.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이곳에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그런 모습인데요. 검사 대상은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북계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입니다. 예, 대상이라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앞서 검사 대상인 부평구 공무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죠. 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희망합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접촉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평구 본청의 그 공무원 확진자의 경우는 개척교회 종교 모임을 조사하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 본청의 확진자가 개척교회 종교 모임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고 이와 연관돼서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 같다라고 네. 애초에 방역 당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이후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개척교회 종교 모임과 연관돼 이제 감염된 것으로 이제 추측된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밝혔는데 그 3일 방역 당국이 부평구 본청 확진자의 경우 추가 역학 조사를 해 보니까 감염 원인을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종교 모임과 연관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건데요. 지난 2일 확진 판정 당시에 나온 자료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1일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보도자료에는 적혀 있었는데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5월 31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이전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역당국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어떤 발표를 했는데 1일이 아니라 31일 오전 9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자료를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확진 공무원이 최근 노래방 20여 곳을 점검한 만큼 그 세부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해당 확진자의 감염 루트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큰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의 노력을 좀 우리가 해내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인천지역 교사 1,917명을 대상으로 현재 등교 방식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사들 대부분이 현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인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인천지역 교사들의 95%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또 불가피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안전과 학습권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96%가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교는 조금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계속 안전문자도 동네에 가까운 동네까지도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문자가 계속 와서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아이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교육은 지금 집에서도 강의 듣고 뭐 다른 인터넷 강의도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지금 성적을 올리거나 교육보다는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복수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 결과 선생님들은 언제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 조마조마한 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공문과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서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등교 수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당국에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현재 어떤 점들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고3 학생을 포함해서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문제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1학기는 최소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건, 방역, 돌봄, 인력 등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인력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보건당국, 교육부와 협의하며 가능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학교에 방역 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지역 기숙사 입소생과 교직원들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 내에는 모두 6개 전국 단위 기숙사가 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숙사 입소생과 교직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기숙사 입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선제 검사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가 증가하자 부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종교 모임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종교시설 내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지역 내 사찰과 성당, 교회를 포함한 800여 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소모임 집회 자제와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은 오는 10일까지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관내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도 14일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시청사에 출입할 때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고 출입자 방문 일지를 기록하는 등 자율적 방역 통제 방식에서 선별적 출입 통제로 전환했습니다. 인천 개척교회 소모임 관련 중간 역학 조사 결과 참석자의 73%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모임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인천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인천 개척교회 관련해서 소모임 참석자의 73%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른바 이 소모임,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이렇게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 뭘로 봐야 할까요? 이태원 거쳐서 인천 강사분이 좀 늦게 얘기를 하시면서 물류센터까지 번지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게 지역사회 감염이 대중교통이라든지 다중시설을 이용하면서 퍼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개척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작은 공간에 밀접하게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하면서 가까이에서 비말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또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 전후로 식사나 다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나 기도를 통해서 비말 감염도 많이 됐었고 식사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면서 접촉 감염도 같이 일어났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곳으로 또 여러 분들과 그런 소모임을 가지게 되고 그분들이 가족 간 감염을 유발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가 이런 개척교회를 통한 감염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 이유가 무증상 감염이 70%를 넘는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무증상 감염은 젊은 층에도 많지만 연령이 고령층인 경우 즉 요양원 같은 데에서 보고를 보면 50% 이상이 초반에 무증상으로 나타났다가 2, 3주가 지나면서 50% 이상이 증상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방역에 대해서 좀 더 느슨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증상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이번 소모임 감염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척교회 관련해서 지역사회 곳곳에 이미 코로나19가 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코로나19 자체의 감염력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대부분이 감염될 정도로 그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감염력이 높습니다. 네. 또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한쪽만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도 여러 감염 사례를 보다시피 이 마스크를 한쪽만 착용한 경우는 비말 감염이나 이런 걸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양쪽이 다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수도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동생활을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지하철이면 지하철 손잡이를 같이 만지시게 되고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감염이 됐고 그것이 초반에 무증상 감염으로 있다가 발현을 하시고 있고 지금 보시면 산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상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수도권에 깊숙하게 침투를 한 상태고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감염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은밀하게 전파가 되고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이제 요청했는데요. 이런 조치가 이 연쇄감염의 연결고리를 좀 느슨하게 할 수 있을지 행정적인 조치 외에는 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일반 금지를 좀 권고를 했는데요. 사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되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시고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대형 교회 때 마찬가지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큰 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개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손위생 너무나 간단한 세 가지지만 이것을 정확히 지켜주시면 네. 이번에 콜센터에서도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과거에 프로 콜센터를 경험을 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식사도 혼자 하고 이런 정말 사소한 것으로 지금 감염이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본적이라서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위생 수칙을 좀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유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유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부인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부인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가정폭력을 행사한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부천 대장신도시에 대한 국토부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신도시로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신도시 계획에 반대했던 지역의 시민단체 걱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구 지정이 끝났습니다. 광역교통체계를 연결하고 지역 간 신성장 동력을 이끌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뒤따랐습니다. 지하철을 대체하는 슈퍼간선 급행버스, SBRT의 신설, 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문화상업 기능의 집중화, 첨단 제조업과 R&D 중심의 산단 계획 등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이렇듯 부천 대장신도시는 상반기 안에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업지구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에 대한 구체적 보전 방안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에도 이미 명시돼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밝힙니다. 대장들역은 부천의 발랑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가 개발이 될 경우 부천의 환경적인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환경부에서 협의 내용에 보면은 생태 조사 자체를 제3기관에 맡겨서 전문가와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게. 또 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5일 대장들역에서 생물 서식지 보전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일 계획입니다. 대장지구가 신도시로서의 첫 발을 이제 막댄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산단 등이 들어설 이 땅에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환경 문제 등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김포시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워터웨이 플러스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2일 업무 협약을 맺고 김포 아라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미 아라마리나에서 해마다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열어온 만큼 해양관광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내에 34개 도시숲이 생깁니다. 인천시는 부평구 부광여고와 계양구 효성동 등 34곳에 축구장 18개 크기 면적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특히 부평구 굴포천과 십정녹지 등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합니다. 인천시는 133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낮 더위가 심한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도 짙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17도,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햇빛을 비추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더위가 더 심해집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마스크가 답답하실 텐데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외출할 땐 마스크 꼭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주말께에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전국의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는데요. 6월 초부터 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겠고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 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